안녕하세요. 향로복농원입니다. 네, 오늘은 어머니께서 2주 전에 쪽파를 심었는데 지난주에는 실같이 나왔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벌써 한 10cm 정도 이렇게 컸습니다. 쪽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심은 지 한 40일에서 50일 정도, 이 정도면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있고, 지금 9월 말이 추석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그때 시장에다가 팔으시려고 이렇게 쪽파를 심으셨는데, 쪽파를 보통 이제 쪽파가 우리가 이제 쓰임새가 상당히 많죠. 추석 때 명절을 이제 앞두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쪽파 수요가 많을 건데, 쪽파를 크게 키우는 가장 큰 좋은 점은 이렇게 쪽파가 나왔을 때 그때에 이제 충분하게 주기적으로 관수를 물을 뿌려주는 게 가장 이제 저 좋은 거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한 10cm 정도 떡잎이 한 4~5개 이렇게 나왔을 때 밑거름을 요소를 한번 뿌려주면은 상당히 이게 잘 큰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일주일마다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데, 그 전에로도 저희 아버지께서 한 2~3일 간격으로 한 번씩 이렇게 수도를 가지고서 물을 뿌려주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작물들이 그렇듯이 쪽파도 마찬가지로 가물게 되면은 잘 안 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, 이렇게 나왔을 때 지속적으로 한 3~4일에 한 번씩 물을 뿌려주게 되면은 쪽파를 아주 크게 잘 키울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. 물을 줄 수가 없는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만은 관수를 충분하게 해준다. 그리고 이렇게 떡잎이 나왔을 때 한 4~5개, 한 10cm 정도 나왔을 때 여기에다가 요소비료 아니면 복합비료, 복합비료도 괜찮으니까 복합비료를 한번 뿌려주는 게 이 쪽파를 크게 키울 수 있는 이 지름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주기적으로 매년 어머니께서 관행적으로 한 거 대비해서 이렇게 물을 뿌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저기 좀 더 자랐을 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쪽파를 크게 키우는 방법, 첫 번째로 관수를 자주 해준다. 가물게 되면 이게 안 크니까. 그리고 떡잎이 이렇게 한 10cm 정도 이렇게 자랐을 때 한번 추가 비료를 한번 해준다. 그게 쪽파를 크게 키우는 이 방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한번 얼마 있다가 다시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향로복농원이었습니다.